자, 아빠하고 나하고 아빠 대표 백일섭 선생님과 우리 따님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방송 나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네. 예, 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자, 그리고 오늘 아빠하고 나하고 최초로 아들 대표가 나왔는데요. 예. 부여의 아들이자 사랑 20년 차 배우 박지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야. 네, 안녕하세요. 박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 좋다. 와, 가시 진짜 잘 어울려. 겁이 나면 참지 말고 소리 지르십시오. 제가 얼른 잡아채겠습니다. 예, 스승님. 하자. 연애만. 연애만. 오. 오. 사실 박시우 씨가 거의 드라마, 영화만 했지 예능은 거의 최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전 좀 놀랬는데 본인도 예능 첫 출연이라 잠을 못 잤대요. 잠을 한숨도 어제 못 잤다고. 아직은 좀 어색하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우리 금방 재밌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승현 씨하고도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는 인연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무명생활 때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광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일단은 옷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승현 씨가요? 예? 내가요? 아니. 내가요? 아니. 오, 놀래라. 카메라 테스트 하는데. 카메라 테스트. 아, 네, 카메라 테스트. 오디션 같이. 네, 그때 네. 제가 이제 벗었는데 캐스팅이 된 거야. 오. 아,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구나. 야, 드디어 이 당대 최고의 스타 이승현 선배님과 네. 촬영을 하는구나. 네. 언니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못 하실 거예요. 그 제작하는 쪽에서 오디션 한 건 이거 모르겠죠. 네, 그래서 촬영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어, 옷을 다 벗었어요. 벗었어요. 예, 네, 복근 탁 나오고 카메라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비둘기를 확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을 봤죠, 이제. 방송을 봤는데 싹 날아가는데 어, 여기서 딱 잘린 거야. 아, 몸만 나왔어. 몸만 나왔던 거예요. 그때 자료 좀 찾아서 틀면 좋겠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 피부 에너지 액체. 그렇게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서 무명이니까. 네, 어쨌든 인연은 인연이네요. 네. 그때 봤으니까. 그때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네. 자, 먼저 이제 백일섭 선생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따님이 안 나오시고 사위분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를 해주셨고 맞아요. 약간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고 오, 걱정됐었어요. 맞아요. 혹시 선생님 화나셨나? 이래서 맞아요. 조마조마하던데요. 화 많이 났어. 그냥 아픈 데를 찔러가지고 화딱 지났어. 진짜로. 그러니까, 아, 근데 사위가 화나신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따님이 마음이 열릴 수 있을지 백일섭 선생님 영상 보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딸이었다고. 공부도 잘했고 성실했고 빈틈없고 각별히 나한테 귀중한 딸인데 소중한 딸이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마음은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집안 환경이고 이렇게 돼서 아버지한테 그 나쁜 감정, 감정이라기보다는 섭섭했던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혼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쁜 아빠인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 2021년도에 이제 아버님한테 제가 연락을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예. 참. 와이프는 오랫동안 이제 앙금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딱 절반만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틀어졌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라는 것들 때문에 저는 아버님 조론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아슬아슬했어요 여기서. 맞아요. 네. 이미 8년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남보다 더해. 남 됐어. 아유 아버님 남이 아니에요. 아니, 돌아갈 길이 없어. 아... 그래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 같이 아버님한테 같이 어머니하고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바라지도 않고 마음만으로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한번 이렇게 뒤돌아 봐주시면 어떨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뭐 지은이하고의 그 이 아버님하고의 관계도 항상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요 아버님. 아니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위분도 진짜 마음 먹고 한 건데도 되게 막 신경 쓰이고 막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아주 단단히 그쵸. 먹고 내가, 본인도 맞을 각오로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대단히 용기를 내신 거예요. 네, 얼굴빛이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선생님. 저 때. 표정이 조금. 요즘은 잘 못 자. 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아. 솔직히 잠 잘 못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나 생일은 병원 가서 잠 오는 약 좀 처방 좀 해달라고. 아,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될 정도로 잠이 안 오셨어요? 그럼. 아빠하고 나하고 보면서 이제 다시 또 복원이 되는 그 딸하고 관계를 어차피 재고는 풀어야 되잖아요. 아빠하고 딸하고.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 오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음날 일 없을 때는 어이 꼬박 세요. 계속 좀 푸석푸석해 보이세요, 그죠? 잠을 못 주무시니까. 시아야, 오고 있어? 빨리 와. 그래, 빨리 와. 저렇게 밝게 웃으시네. 얼굴이 확 펴지셨어요. 표정이 아예 다르다. 선조들 얘기하면 그냥 괜히 웃음이 나오네. 괜히. 오빠 언니야 와. 아유. 아 설거지 한 며칠 쌓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우. 하루치는 아니야 저거. 해드리고 싶다.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졌냐? 추울게. 저희 설거지라는 게 한 번 쌓이면 맞아. 와 완전 쌓여. 맞아. 감당이 안 되죠. 재미네. 아 맞다.
꼬멍이랑 제니네. 할아버지 배꼽 인사하고. 안녕 얘들아. 아이고. 아이, 귀여워. 어? 필로. 오, 시아야. 양꼬. 할아버지, 이거 컵이. 아유. 잘 있었어? 아유.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아, 그날 이후로 좀 어색해졌네. 앉아. 할아버지 컵이요. 뭐야? 이거 그 태그. 이거 꺼내봐요. 응? 이거 꺼내봐. 뭐지? 아빠 꺼내. 뭐? 와. 목걸, 이야 멋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어머. 와. 아우 귀여워. 늘 보고 싶어 하시니까. 집에 커피 마시는데 하루는 희열이 거 커피. 그다음 필로 커피. 희야 커피 이렇게. 어. 필로. 이야. 진짜 멋있다. 아, 사위 어색해서 어떡하냐. 아버님, 요거 오는 길에 요거 귤하고 요거 이제 마카오에서 아버님 드시라고 요거. 뭐야? 과자, 마카오 과자 가져. 마카오, 아이고. 네. 예. 사위님 최고시네. 네. 사위가 정말 잘해요. 딸 같아요. 참, 그러니까. 참 착해요. 어? 우리 사진도 여기 있네. 어디? 이야. 어, 이거 지금 내 옷인데? 어, 이거 지금 내 옷인데? 응? 어? 그러네. 오. 아, 그러네. 애들 거. 의자로 가자, 앉자. 저로 가, 앉자. 이리 와, 이 안 가운데로 와. 아, 아빠 여기 앉아. 앉아. 바닥이 따뜻하네요, 아버님. 쉬어. 마셔. 짠 해야지. 어떻게? 넷이 또 짠. 짠. 예. 너가 없어. 응? 그래도 오늘 밖에 날씨가 좀 싸늘한데 안은 따뜻하네요. 쌀쌀해. 오늘 추워졌어. 예. 아, 되게 어색하네. 너무 멀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사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여기? 여기 오신 지? 3년. 3년. 이게 뭐래? 3년 지났어. 어색해. 드리번 괜히. 애들 웃어서 못할 뻔했어. 어,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술자리 이후에 저는 아버님 조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저는 아버님 조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또 얘기해봐. 그러고 밤새 잠을 못 잃었다. 아버님도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이렇게 조금 살얼음판 같은 와중에 아버님을 찾아뵀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날 이후로 좀 다르긴 하네. 네, 남자예요. 조용하네요. 마을이 조용해요. 조용해요. 네. 마을은 당연히 조용하죠. 무슨 뭐. 뭐라도 막 얘기를 해야 돼. 뭐라도.